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, 짜!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짜장면. 와, 맛있겠어요. 침이 꼴깍꼴깍. 자, 여기다가 그냥 먹을 게 아니고, 요런 게 나왔대요. 청양 고춧가루, 녹색 고춧가루. 신기하죠? 저도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 샀습니다. 우선 따고, 어디로 따? 오, 청양고춧가루 냄새가 나요. 기침 확 났어. 하고 여기다가 뿌려 먹으면 된다고 하세요. 색깔이 근데 초록색이라서. 에, 여긴 더 작네. 같이 할까요? 얼마큼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우선 이 정도. 이렇게 넣어서 먹어볼게요. 짠. 이렇게 비볐어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여기 김치 있고요. 여기 단무지랑 양파 있습니다. 그냥 이 상태로 먹을게요. 고추 맛이 안 났어. 모르겠어요. 매운 기는 하나도 없고, 별 맛이 안 나는데. 어떡하지? 짜장면이 맛있네요. 혹시나 해서 청양고추 좀 준비했어요. 예, 청양고추 맛있어요.
맛있다. 그래도 샀으니까 이렇게 뿌려서. 후기 좋은데 보고 샀는데 제 입에는 많이 안 매워요. 그리고 그냥 청양고추가 더 칼칼하면서 씹는 맛도 좋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. 그리고 청양고추 썰어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개인차가 있습니다. 딱히 캡사이신이랑 비교해서 안 먹어봐도 캡사이신이 훨씬 매울 것 같아요. 진짜 맛있다. 밥을 좀 말아 먹을까요? 청양고추가 많이 남았어요.